이번에는 제가 농장 40레벨을 찍고 있는데요. 40레벨을 찍기 위해서는 샵 소비 아이템에 C급 상자가 있지. 이것을 계속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꽉 찰 때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99개가 쌓여요. 원래는 몬스터 칸을 피웠는데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용해서 경험치 15씩 해가지고 40레벨을 찍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경험치가 얼마나 되냐. 누구요? 윤서우님 별풍선 15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40렙 좋습니다. 다행이네. 좀 경험치가 얼마나 되냐. 보일라나 모르겠다.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안 보이지? 다시 할까, 영상? 그냥 할까요? 귀찮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험치가. 현재 내가 30레벨이잖아, 이제. 그럼 274,100이 깎인 거야. 그럼 한 60만 정도 남았거든요. 그죠? 여기가 누적 경험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정도. 그럼 60만을 깎으려면 얼마나 걸리냐. 대강 1시간 정도 하면은 한 2만 5천 정도 깎더라고요. 그러면은 25시간 정도는 해야겠지. 여유롭게 30시간, 25-30시간 정도 하면은 제가 이제 40레벨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3일 정도 걸리겠지. 어쨌든 이렇게 하고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럼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오케이, 30레벨 찍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것도 방출해요. 이 작업을 25칸이잖아요. 계속 왔다갔다 팔고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왜 하느냐. 제 현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매획 4%, 아획 2%, 아획 7%, 매획 6%.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SS는 거의 안 나오니까 아획 8%에다가 매획 10%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40레벨 찍는 이유는, 이거는 랜덤으로 찾아봤는데요. 쿠로아 서버의 국제님 거를 예시를 들자면은, 소환순 빼고, 스탯 5, 피격실 무적, 데미지 1%, 민첩실, 파이널 어택률 10%, 올텟 5, 요 몬스터 4마리가 있으면 데미지 3%. 요거죠. 민첩. 그리고 민첩 지능 데미지 2%, 크뎀 2%, 크왁 5%, 보공 5%, 크왁 4%, 민첩 12, 행우 데미지 3%, 데미지 4%, 재사용 4%, 확률로 미적용, 뿌띠 은얼이 있다면은 보공 8%, 스탠 6, 매획 7%, 파이널 어택 6, 데미지 15%. 이런 종류 때문에 하는 건데요. 40레벨 찍히면은 상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뭘 살 수 있느냐. 그렇죠. 55만 8천원으로 루미너스 상자를 나오지요. 뽀띠 루미너스 요런 거를 뽑기 위한이지요. 그런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있잖아요. 3레벨을 찍게 되면은 요거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이아로 12개로 하죠.
오케이. 조금만 하면은 뭐 자기가 최고의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은 뭐 매일과일 얻는 거야. 금방 하니까는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군요. 아, 결론은 뭐다? 40렙을 찍고 있다. 이런 영상이 되겠군요. 아, 좋아. 이거 구독을 마무리를.